시간을 들여서 오랜만에 이제 반갑습니다. 제가 오늘은 제가 공수물 해파이야 찌낚시장에 제가 원토 낚시를 나왔습니다. 원토 낚시를 나와본 결과야 오늘 노래미만 감매수 행위가 다 살려줬고요. 나오는 조시로 하나하나 다 살려줘서 다 살려주고 오늘 좀 청물도 끼고 이래서 좀 구이가 좀 안 되는 것 같네. 다음에 또 다른 장소에서 여러분들 한번 찾아뵙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만 해볼까 합니다. 다른 곳에서 또 찐낚시와 원토 낚시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.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합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여러분 안녕하세요. 송정의 전영민입니다. 오늘은 공수마을에 제가 솔밭 낚시터에 낚시를 나와봤습니다. 어저께 요 자리에 누가 찌낚시를 하고 갔는 것 같습니다. 요래 새우를 갖다가 바닥에 이렇게 버리지 맙시다. 전부 다 지금 요래 대가 있거든요. 이 낚싯대는 저 겁니다. 오늘 저 찌낚시가 아니고 원투하러 왔거든요. 이렇게 여러분들이 뚜루박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은 그 뚜루박을 물 한 바가지만 뜨면은 이게 청소가 다 됩니다. 여러분들 제발 좀 이러지 맙시다. 진짜 너무하네. 자, 보여드릴게요. 아, 진짜 너무하다, 너무해. 낚시 문화가 이것밖에 안 되나 싶으기나 하네. 낚시하는 사람들 정신 좀 차려주세요. 예? 저도 낚시를 그렇게 좋아하지만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. 저 원토 낚시 재배를 하고 저는 원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